영어 리스닝이 안 되는 문제를 발음으로 잡아드리는 시간, 도마쌤의 리발소 시작합니다. 자, 도마쌤의 리발소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세 문장 같이 훈련을 해보고 발음 훈련 해보고요. 그리고 리스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또 이 문장 발음할 때 하나하나 또박또박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발음을 하든가 아니면 직독직해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서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Me to do. 내가 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한테 뭘 바래? 약간 이런 뜻의 문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발음을 하든지 그러니까 직독직해 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정직하게 또박또박 하든지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그러면서 자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강세예요. 강세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 강세는 자 요걸 이제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죠. 덩어리 뭉쳐진 것 첫 부분에 보통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want me to면 want, 그다음에 what do면 what,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요거 따로 떨어졌으니까 요것도 강세를 넣어줘야겠죠. do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왔고 그러면 세 단어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세 단어면 강세 몇 개? 세 개. 그쵸?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발음을 할 건데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제가 저번에 알려드리는 발음이 있어요. do를 발음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do 말고 루 그래서 what 살리고 do를 루로 발음하면서 소리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루유 와루유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자 와루유 하는 과정에서 t 발음도 거의 안 났어요. 그렇죠? 와루유 해볼까요? 와루유 대신에 와를 강하게 와루유 루를 죽여서 와루유 그리고 또 want me to 할 때도 지금 to도요 루로 발음 아까 to를 루로 했듯이 to도 루로 발음 그래서 want me로 됐나요? want me로 자 want 살려서 want 살리고 me로 죽여서 want me를 그러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마지막에 do는 왜 루로 발음 안 해요? 요 부분은요 정확히 발음해주는 부분이니까 강세가 들어갔죠? 요 앞에 있는 두는 강세가 들어가지 않았고 강세 쪽으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소리가 죽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강세는 뒤에 있는 두는 강세 중요한 단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높고 낮고 살리고 죽이고 살린 부분은 어디서? 강세 부분에서 What are you? 그쵸? 죽이는 부분은 어디서? 강세에 있는 단어로 끌어와진 단어들 do you 같은 거죠? what are you? 그 다음에 want 살리고 다시 me를 죽여서 want me를 다시 do에서 살리는 거죠 do what are you want me to do?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어떤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그렇게 들으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어떤 멜로디가 느껴지세요? 어떤 음정이 있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렇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발음해왔던 방식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거 아니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완전 발음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발음이죠? 여러분, 뭔가 원어민식 발음은 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방식, 그 원리만 알아서 그렇게 발음해줘도 충분히 원어민과 비슷한 발음을 낼 수 있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쵸? 또 뜻도 알아야죠? 나한테 뭘 바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What do you want me to do? 통째로 익혀서 그렇게 한번 발음 쫙 한번 써보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반복 많이 해야 돼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한 번 더 시작.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그러면 2번 문장 가볼게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I'll be there. 우리 이렇게 발음하죠.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이런 식으로 혹은 또 이렇게 발음하죠.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자, 이렇게. 이건 또 어떤 방식? 직독직해. 그러니까 해석이 잘 되는 방식인 거예요. I'll be there. 무슨 뜻? 갈게. 이거예요. 갈게. As fast as I can. As 뭐뭐 하는 한. 이거고. I can까지 붙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뭐뭐 하는 한.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As fast as I can.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I'll be there. 갈게. 요건데 또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눠줄 거예요. 자, as fast as I can은 하나의 어떤 수거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거를 뭉쳐서 그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as fast as I can 분리시켜줘야 돼요. 뭘 기준으로? 중요한 단어 기준으로. As fast as I can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fast죠? as 이런 거 중요한 단어 아니죠? 뒤에 있는 as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fast가 중요한 단어다. 문법적으로 말고 의미적으로, 의미상으로 중요한 단어는 fast. 그리고 뭐 I나 can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면 fast가 중요하니까 fast 강세를 넣어야 되고 그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as는 앞으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I'll be there a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발음 I'll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 좀 더 정확히 하려면 혀를 올리면서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거 조금 어렵다 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다 빼고 아만 하세요. 그래서 I'll be there 이렇게만 해도 돼요. I'll be there 쉽죠? I'll be there. 그리고 as를 끌어와서 같이 발음할 건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I'll be there as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아시죠? 어떤 포인트 부분에서 살고 나머지 건 죽이고 그렇죠? I'll be there as. 그렇죠? 살렸으면은 be there as 죽여야 돼요. I'll be there as.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죽이는 방법은 살리는 부분을 확실히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I'll be there as 한다고 죽어야 되는 부분 죽지 않아요. 살린 부분 아니고 확실히 살려줘야 돼요. I'll be there as.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뒷부분이 알아서 잘 죽습니다. I'll be there as. 그 다음에 fast 또 살려줘야겠죠? fast as. 자, 이렇게 fast as, fast as, 말고 fast. 자, 이렇게 fast랑 a랑 합치면 fast가 되겠죠? 또 s랑 i랑 합치면 자, 자 이렇게 되겠죠? fast as. 그러면 I'll be there as, fast as, can 이렇게 할 거예요. 들어볼까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I'll be there as, I'll be there as, I'll be there as. 자, s까지 한 거예요. I'll be there as, I'll be there as. 다음에 fast as I fast as. Fast as I can 이거예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가능한 빨리 갈게요. 우리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가능한 빨리 갈게요. 그런 상황에 영어로 이렇게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할 수 있어야 돼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그리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뭐 위주로 발음하는 거다? 중요한 단어 위주로 발음하는 거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으려고 이거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귀로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럼 뭐 위주로 듣는다? 중요한 단어 I'll be there fast as can 이런 중요한 단어 위주로 들어도 충분히 아 얘가 어떤 말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들리는 단어에 집중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안 들렸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도 놓치는 거예요. 들을 때 중요한 단어 I'll be there fast as can 아시죠? fast 이런 거 I'll be there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can 이런 거 발음할 때 마찬가지예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됐나요? I'll be there as 발음 안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원어민들은 발음이 여러분 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충실히 잘 했다고 하는 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대신에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 발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ll be there as fast as I can.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ll be there as까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as 어떻게 발음하는지 I'll be there as fast, I'll be there as fast, I'll be there as fast, I'll be there as 거의 s 요것만 살짝 들리죠? as 다 안 들리고 I'll be there as 이렇게 살짝 들려요. 그렇죠? 소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I'll be there as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as as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s만 발음하세요. I'll be there 그렇게 I'll be there 시작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그 다음에 fast as fast as can I'll be there fast as I can 자 제가 조금 요령 알려드렸어요. as 이거 확실히 살리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이는 과정 너무 어렵다 죽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 S만 살짝 발음 I'll be there 이렇게 I'll be ther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그 다음에 fast as fast as I fast 하자 can 자 fe에 강하게 힘이 들어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페스테자 이렇게 되는 거. 살리는 부분이 확실히 살고 죽는 부분 죽는 거 느껴보셔야 돼요. I'll be there. 들어볼게요. Fast자. Can 이렇게. I'll be there. Fast자. Can 아시죠? 이런 리듬 자꾸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갑니다.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또박또박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격시키는 방식으로 발음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해석부터 하면 I must have dialed. Must have 하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Dial 하면은 전화 건 거죠. 띠띠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전화기 3 이렇게 뭐 돌리고 막 그런 방식이었죠. 그걸 dial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표현을 써요. Dial 한다고 전화 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 건 게 틀림없어. 어디로? The wrong number. 잘못된 번호로 이렇게 전화 걸은 것이 틀림없어. 잘못된 번호로.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dial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끊었을 때 뭐가 문제가 돼요? 더가 중요한 단어가 돼버려요.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이런 식으로 더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니죠. 문법적으로나 중요하지, 그쵸?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dial, wrong number 요거예요, 그쵸? I, dial, wrong number 요것만 들어도 내가 걸었어, 잘못된 번호, 의미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지장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특히 30대 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쵸, 다 그런 식으로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해 뭐 여전히 지금 20대, 10대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막 조기 교육해서 영어 잘하게 만들어놔도 중학교 가면 뭐예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 문법 공부하고 단어 엄청 외우고 쓰지도 않은 것들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예요.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아무튼 dial이 중요하기 때문에 dial 앞에서 끊어줘야 되고 이렇게 소리를 뭉쳐줄 거예요. I must have dialed the 또 dialed the 이렇게 정직하게 할 거예요. 아니죠. dialed the 그냥 dialed the dialed the dialed the 말고 dialed the wrong number. 자, wrong 할 때는요 입을 많이 모아줬다가 쭉 내밀면서 모아줬다가 배임 주고 로 살짝 입을 위아래로 혹은 양옆으로 벌리면서 로 하면 돼요. 그래서 wrong number. Wrong number. 아시겠죠?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 1강인가 2강인가? 하여튼 예전 강의에서 should have 뭐뭐 했어야 했다 라는 뜻을 가진 should have 발음한 거 알려드렸어요. 그때 발음 어떻게 했죠? 잘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hould have 발음 어떻게? should have 이렇게 또 must have 발음을요 must have 하지 않을 거고 must have h가 묵음이 많이 된다 그랬죠.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have가 아니고 app 요것만 남아요. app 그럼 must have 혹은 더 줄여서 must 이렇게도 돼요.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아시죠? 자,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처음에 I에 힘 줄 거예요. I must. 이렇게. 자, must have 말고 must. 그렇죠? I에 힘 주면서 I must. 다시 한번 또 dial에서 소리를 살려주면서 dialed. 더해서 죽이고 dialed. 마지막에 wrong 살려서 wrong number. 그래서 I must dialed wrong number. 자, 들어볼까요?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I must have. 들리세요, 그렇게? Dialed the wrong number. Wrong number. 이렇게. Wrong number 할 때는요, num에다 힘을 줘도 돼요. Wrong number 해도 되고, wrong number 해도 되고, 그러면 두 번 다 힘 줘도 되고, 둘 다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rong number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I must, 중요한 거는, I must dialed. 이 부분.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그다음에?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걸 때 있죠? 그럴 때 sorry,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꼭 실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문장 또 같이 발음 연습을 해봤고요. 어떻게 들리는 것도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절 따라서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변화가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I'm Noah. Bye bye.